자, 그래서 중2 가정법 문법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IVC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뭐 하기를? 그렇죠. 과거에 뭐뭐 했었기를. 지금 바란다. 과거에 뭐뭐 했었길고, 이게 이제 뭐 먼저 문법을 뭐 얘기할 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거냐에서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뭐 문법적으로 의미 조금 더 설명하면 뭐 지금 바란다, 과거에 뭐뭐 했었길인데 이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뜻은 지금 뭐 한다, 지금 후회한다, 유감스럽다. 오케이. 과거에 뭐뭐 했었기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에 뭐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서 과거에 뭐뭐 어떤 일이야 일어나서 지금 후회된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뭐 의미는 이렇고 형태적으로 보면 뭐 I wish가 있고, 그 다음에 that은 생략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주어 한 다음에 뭐 아무거나 하죠. I wish I 뭐 had 할까요? I had been 뭐 more handsome 할까요? I wish I had been more handsome. 내가 과거에 잘생기지 않았는데 과거에 좀더 잘생겼었다면 하고 바란다라는 표현. had plus pp나 뭐 여기에 뭐 일단 형태는 과거 완료니까 형태적으로 had plus pp나 뭐 should have pp 이런 게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적이 있었죠. 뭐 I wish I should have 뭐 met you earlier 이런 것도 올수 있고요. I wish I should have met you earlier 이런 형태들이 이 자리에 오고, 같은 의미는 I wish I had been more handsome하고 같은 말이 I am sorry that I wasn't handsome하고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So I painted the wall white. 그렇죠? 왠지 뭐 하고 싶냐면 딱 끊어 읽고 나니까 1, 2, 3, 4, 5 하고 싶네요. 그쵸? 그렇잖아. I painted the wall white 했는데 I wish I hadn't painted the wall white. 자, 이두 문장을 각각 해석해 보면 위에 걸 보고 문법적으로 참 먼저 얘기하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위에 문장을 보고 직설법 뭐라고 한다? 과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내가 과거에 칠했는데 무엇을 그 벽을 무슨 색으로? 흰색으로. 나는 그 벽을 과거에 흰색으로 칠했었다라고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뭐 벽을 흰색으로 칠한 거에 대해서 지금 밑에 문장 보니까 만족하는 것 같아요, 흰색으로 칠하지 말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칠하지 말걸 다른 색깔로 칠하는 게더 나았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I wish I hadn't painted the wall white는 내가 언제 바라는데? 현재 바라는데. 언제 뭐 하지 않았기를? 과거의 벽을 흰색으로 칠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위에 있는 문장이 직설법 과거이고요. 이게 말하는 사람이 만족할 만한 행동이다, 후회할 만한 행동이다? 후회할 만한 행동을 과거에 했었고 그러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밑에다가 쓰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he was not honest with his friends 하면 그는 언제 뭐 하지 않았다? 과거에 친구들에게 솔직하지 않았다, 정직하지 않았다. 그럼 밑에 문장 해석 먼저 하면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가 언제 친구들에게 솔직했기를? 과거에 친구들에게 솔직했기를 지금 바란다라는 표현을 완성하면 I wish he honest with his friend. 그렇죠. he had been honest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I wish he had been honest. 그러면 또이 속에 숨어 있는 게 I regret that 생략 가능하고 I regret that he wasn't honest with his friends란 말이죠. 그 다음에 Grace didn't do it earlier. Grace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하지 않았네요. 무엇을? 그것을. 어찌 더 일찍. 그렇죠. 그레이스는 과거에 그걸 더 일찍 하지 않았었는데, 그럼 밑에 문장 해석 먼저 하면 내가 현재 바라는데 누가? 그레이스가 언제? 과거에 그것을 더 일찍 했었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I wish Grace had done it earlier. 그렇죠. I wish Grace had plus pp니까 had done을 쓰면 만족시킬 거고 had done it earlier.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뭐 I'm sorry, Grace didn't do it earlier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해석 하나입니다. I wish he had seen the movie with me.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가 언제 뭐 했기를? 과거에 그 영화를 봤었기를. 누구랑 같이? 나랑 같이. 그가 나랑 같이 그 영화를 과거에 봤어야 했는데 그는 과거에 나랑 같이 영화를 보지 않았으니까 I am sorry that he didn't see the movie with me. 뭐 질문사항 있나요? 해석수긴데 됐죠? I wish it had been sunny last Sunday.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뭐 했기를? 과거인 지난 일요일 날 날씨가 화창했었기를, 맑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뭐 이거 뭐 I'm sorry that it sunny last Sunday. I'm sorry that it wasn't sunny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 날 날씨가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화창하지 않았고요. 그랬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뭐라고요? I wish it had been sunny last Sunday.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뭐다 해버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래서 가정법 다음 시간에 시험치도 계속 다음은 일치와 화법 이어갑니다. 설명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될것 같은데요. 예, 포커스 80, 80입니다. 지인이는 책 샀고 준빈이는 준비해 얼른. 예. 이제 3학년이야 사실. 그렇잖아. 오케이, 그래서 로빈 워즈 슈어에서 슈어 대신 쓸수 있는 건? 응, 서튼이 있고 그렇죠, 컨피던트 같은 것도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로빈 워즈 컨피던트, 로빈 워즈 서튼 이거 먼저 해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light bulb는 뭐고, 전구고, 캐피털의 여러 가지 뜻. 야, 일단 the capital of England에서 캐피털의 뜻은 수도고요. 또 무슨 뜻이 있던가요? 대문자의 또 자본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현대 캐피탈 할때 캐피탈은 자본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뭐 다음 보면 되겠네.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 했는데요. Harry says that he buys 아니면 will buy a new computer tomorrow 했습니다. 그러면 완성시켜 볼까요? Harry says that buy a new computer tomorrow. 됐습니까? 해리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죠. 언제 그가 컴퓨터, 새 컴퓨터 사겠다고? 그렇죠. 미래인 내일 새 컴퓨터 사겠다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위에 설명에 적용시켜 보면 여기에 이 부분 해리 세즈가 무슨 절이고 주절이고 that부터 시작해서 tomorrow까지가 종속절이고요. 주절이라고 했으면 나머지는 종속절이겠죠. 하는 역할은 종속절이 하는 역할은 무슨 어의 역할한다? 목적어의 역할을 하죠. 됐습니까?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 종속절의 시제는 자, 이렇게 시제 파트니까 화살표 그려놓고 기준인 현재를 표시해놓고 주절이 현재일 경우에 종속절의 시제는 여기가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랑 과거랑 현재랑 미래 그리고 또 이외에도 현재 완료도 가능하고요.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 미래 진행형은 좀 생소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말하는 애는 오늘이 아 내일이 시험 마지막 날인가 봐요. 내일이 시험 마지막 날이니까 얘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나는 잘 것이다. 자는 중일 것이다. At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자고 있는 중일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걸 보고 뭐라 그러겠다. 그렇죠. 됐습니까? 뭐 이런 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완료라든지 뭐 과거, 현재,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미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위에 설명되어 있는 걸 여기 투마로 내일 할 일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that부터 시작해서 that부터 시작해서 투마로까지를 쌍따옴표 안에 넣어볼까? 해리 세즈 심표 쌍따옴표 I'll buy a new computer tomorrow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주절의 시제가 현재였으니까 여기 he를 I로 바꿔주는 거 이외에는 별로 변하는 게 없습니다. 오케이. 2번 Robin was sure that his team 어쩌고저쩌고 the game입니다 그러면 완성시켜볼까요? Robin was sure that his team would win the game. 그럼 해석하면 로빈이 뭐 했다? 확신했다. 그렇죠. 무슨 시제에 확신했다? 그렇죠. 로빈은 과거에 확신했었다. 그의 팀이 그 시합을 이길 것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에 설명으로 보면 이번엔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주절의 시제가 이번엔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종속절의 시제는 이 장벽이라고 할게요. 이 과거라는 장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will을 쓰는 순간 어디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가버리죠. 여기에.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would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여기서 잠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would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원래 사용 목적은 뭐다? will의 과거입니다. 그렇죠. will의 과거. 근데 얼마 전에 조동사 할 때 배웠죠. 그렇죠?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과거엔 동그라미, 지금은 X. 과거엔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해서 그때 뭐하고 같은 used to 하고 똑같다고 하면 안 되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뭐 했었는데 지금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이 이전에 배웠던 거 뭐 원래 순서대로 하면 뭐 will의 과거다. 그 다음에 would you help me 할 때도 쓸 수 있다. request 하는 would도 있고요. 각각 종류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보면 일단 뭐 Anne knows that Edison 어쩌고 저쩌고 완성시켜볼까요? Anne knows that Edison invented the light bulb.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Anne이 무슨 시제 알고 있냐면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근데 Edison이 전구를 발명했었다라는 게 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dison이 전구를 발명했던 건 발견은 아니죠. 땅속에 묻혀있던 거 꺼낸 거 아니니까 발명한 거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종속절은 여기에 시제랑 상관없이 항상 뭐로 해야 되는 거다? 항상 과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물론 뭐 and knows에서 이게 현재 시제라서 여기에 뭐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고 뭐 과거 완료를 빼고는 이 자리에 과거 head 플러스 pp를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시제가 뭐 and will know 이렇게 된다고 해서 and이 알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갑자기 얘가 뭐 현재로 따라온다든 현재 시제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 사실 아니 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이면 현재 시제고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과거 시제로 항상 써야 되는 문장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my teacher taught us 어쩌고 저쩌고 완성시켜볼까요? My teacher taught us that London is the capital of England. 그래서 나의 선생님이 가르쳤던 거 언제? 과거죠. 우리한테 가르쳤습니다. 런던이 영국의 수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다. 얘들아, 런던이 영국의 수도란다 라고 선생님께서 가르쳐줬던 거 과거니까. 자, 아까 전 설명으로 하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라는 이 장벽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했죠. 그에 따르면 얘는 was를 해야 되는 게 원칙상 맞겠지만 런던이 캐피털 오브 잉글랜드라는 건 뭐예요? 팩트죠. 팩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마치
이런 걸 보고 뭐 어떤 교재에서는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 시제일치의 예외다 라고도 하는데요.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런던이 캐피탈 오브 잉글랜드인 건 사실이니까 여기에 시제와 아무 관계 없이 항상 현재 시제를 써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제를 바꿔서 빈칸을 많이 말 써라. 그래서 미나 thinks that Sally is at home. 그래서 미나가 언제 생각한다? 현재 생각하죠. 무슨 생각합니까? 셀리가 언제 집에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미나는 현재 생각한다. 셀리가 현재 집에 있다고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미나 thought that Sally was at home. 셀리가 집에 있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요. 시제를 그대로 따라가줘야 되겠다.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에서 과거 시제로 바꿨으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 시제라는 장벽을 넘어서 현재나 미래로 갈 수가 없다. 현재 완료도 안 되고요. 현재 완료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손을 뻗칩니까?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 손을 뻗치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종속절의 시제는 현재 완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과거 완료는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과거라는 장벽을 넘어갈 수가 없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땐 시제일체 예외를 빼고 그 다음에 It is strange that he doesn't say hello to me 하고 있네요.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가주어죠. 그렇죠? 그러면 that은 뭐다? 그렇죠. 얘가 가주어, 얘가 진주어라는 것은 얘가 해석상 어떻게 된다? 해석해보세요. 이상하다. 그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나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하지 않는 건 이상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그럼 이제 문법적으로 아 참 이 대세에 대해서 그러면 뭐 한 대시에요 이거? 뭐 여러가지 종류의 대시죠. I like that. I like that boo. 관계사 대. 곧 만드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 겁 만드는 대시죠. 그쵸? 니들이 과주어 진주어라며. 어? 그럼 당연히 뭐한 대시야? 겁 만드는 대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략할 수? 있죠. 있긴 뭐가 있어. 그렇죠. 겁 만드는 대시 목 생략할 수 있으려면 목 접어라야 된다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던데 뭐 이제 어쨌든 문법적으로 이 포커스의 제목이 시제일치니까 주절의 시제가 현재고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죠. 그러면 it was 가볼까요? It was strange that he didn't say hello to me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았던 거는 뭐 팩트도 아니고 히스토리컬 팩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로 바뀌었으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라는 장벽을 넘어갈 수가 없다. 화살표의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고 만약에 문제 조금 바꿔볼까? 문제가 It is strange that he didn't say hello to me 였다면 만약에 얘를 it was strange that 뒤에 쓰라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자 일단 해석은 언제 이상하다? 지금 이상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상한가 봐. 됐습니까? 그가 나에게 언제 인사 안 한 거? 과거에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 늘 나한테 인사 안 했는데 아까 전에 지나갈 때 인사 안 했어. 그럼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 it was strange that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That he had to 그렇죠. not은 어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언제 배울 거라고? 돌아오는 학기에 배울 거라고요. 됐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한 단계 더 과거로 갔다. 만약에 hasn't said면 현재 완료라고 여러분이 중2 1학기 때 배운 거고요. hadn't pp 하면 또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 완료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원래 용도야. 근데 니들은 뭘 먼저 배워버렸냐면 가정법을 먼저 배워버렸기 때문에 가정법에서는 이게 과거에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뭐 난 뭐 내가 나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난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가 언제 나한테 인사 안 했기를. 과거에 나한테 인사를 안 했기를. 이거는 과거가 된다. 근데 과거 인사 나한테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남자 뭐 스토커 같아갖고 싫은데. 됐습니까? 조금 뭐 생긴 거는 지금 여기에 생긴 건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거는 과거보다 더 과거인 거고요. 이거는 가정법에 왔기 때문에 이건 이건 과거보다 더 과거, 이거는 과거. 근데 과거에 반대되는 거. 실제로는 I am sorry that he said hello to me. 과거에 나한테 인사해서 나는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리 didn't know that Shakespeare died in 1616.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리가 언제 몰랐어? 과거에 몰랐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언제 사망했다는 것을 1616년에 어느 나라 작가예요? 영국의 작가죠. 대표작 햄릿, 리어왕 뭐 이런 것들 있죠. 4대 비극이었나? 3대 비극이었나? 뭐 비극 썼죠. 오케이. 그래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과거에 몰랐는데 이번에는 유리가 언제 모른다로 바꾸고 있다? 그럼 완성시켜볼까요? Yuri doesn't know that Shakespeare died in 1606. 그대로 쓰면 되죠. 선생님 이상해요. 여기에 과거에 몰랐다, 과거에 몰랐는데 이게 현재 되면 얘도 현재 돼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그렇죠. Historical fact죠. 오케이. 과거에 셰익스피어가 이때 사망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시제 일치에 예외적으로 항상 과거 시제로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C. 칼질하랍니다. 누가? 도나는 무엇을 쓴다라는 거 그것을 뭐 했다? 무슨 시제에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 시제에 어떤 사실을 배웠으니까 도나 런드 that the sun rises in the east 하면 되겠죠. 배웠던 건 과거니까 did 넣고 sun rises는 fact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를 넘어서 화살표의 오른쪽으로 갈 수 없는데 여기에 있는 게 fact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매주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누가 교회 갑니까? 그가 그래서 그는 그가 매주 일요일에 교회 간다라는 거 그것을 말했었다. 말했던 거 언제? 오케이. 그가 매주 교회에 간다라는 건 그가 가진 그렇죠. 습관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팩트죠. 그래서 계속해서 2번도 CJ치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he said that he goes to church every Sunday. He goes to church every Sunday. 그래서 자신의 습관, 현재도 이어지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CJ치의 예외적으로 마찬가지 habit도 이걸 habit이라고 그러죠. habit이 뭔데요? 습관. 습관도 개인적 personal fact에 들어갑니다. personal fact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제로 CJ치의 예외적으로 말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테드가 파리에 가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오케이. 무엇을 테드가 파리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무슨 시제 말했다? 과거 시제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he said that Ted had been to Paris. 똑똑한데? 어떻게 알았지?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she says였다면 that Ted has been to Paris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테드가 파리에 가본 적이 있다는 건 뭐 그 테드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J의 뭐 히스토리컬 팩트도 아니고 그냥 팩트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여기에 시제가 주절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라는 장벽을 넘어서 더 그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라든지 뭐 현재 완료도 안 되고요. 오케이. 뭐 이거 보니까 뭔지 왠지 뭐 해보고 싶지 않냐 뭐 한번 점검해보고 싶지 않냐 has been to 보니까 번호 몇 개 써요? 세 개 쓰겠지 have 일단 나와있는 have been to 하고 그 다음은 그건 세 번째 하지 뭐 have been in 뭐 아야 아는 세 번째는 has gone to 그래서 얘는 나와 have been to는 뭐야 이거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그래서 무슨 증후법이다 경험적이었죠 그럼 have been in은 뭐였더라 계속이었죠 I have been in 구미 그렇죠 계속 구미에 산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he has gone to his hometown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으로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 없고 고향에 있다 그래서 얘는 뭐 결과적이죠 기억 다 나지? 그렇죠? 네, 이제 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칼질하랍니다 나는 비리 새 직업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누가? 내가 무엇을 비리 새 직업을 구했다라는 것 됐습니까? 소식이란 말 있는데 이거 뉴스 쓸래 말래? 뉴스란 단어를 쓸래 말래? 안 쓸래요? 네, 알겠습니다. 구했다라는 것을 들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절이 뭐가 됩니까? 나는 들었다가 되는 거죠. 근데 딱 봐도 시제를 써놓는 게 좋겠죠? 과거. 됐습니까? 그럼 비리 새 직업을 구했다라는 건, 여기에 이 표현 가능한 게 딱 하나의 시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가 가능해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요 부분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건 무슨 시제랑 무슨 시제? 현재 과거랑 과거 완료 현재는 안 됩니다 시제일치에 걸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는 비리 새 직업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는 표현을 해보면 누가 다? I가 heard 했죠 that Bill got a new job 요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두 가능하다 I heard that Bill had got a job 또는 had gotten a job 요런 것도 가능한데 물론 뭐 내용은 좀 다릅니다 엄밀하게 막 이렇게까지 해석하진 않지만 엄밀하게 해석하면 내가 들었던 시점과 빌이 새 직업을 찾았던 시점이 같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빌이 먼저 내가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이전에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었고 그거를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이후에 듣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나는 더 뉴스라는 말을 넣고 싶어 뭐 I heard 지금 이 대신 참 뭐 안 되시죠? 겉만 드는 대시죠? I heard the news that Bill had got a new job 이렇게 하면 해도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네. 자, 이 대시 몇 번째 대시냐면요 이게 마지막 여덟 번째 대시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뭐 조만간 배우겠죠 됐습니까? 네. 아직 몰라도 돼요 고1 되면 이제 이 대시 여덟 번째 대시 무지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한국전쟁이 1950년에 브레이크아웃의 시제 뭐 맞춰요 안다 인데요 칼질 해보면 나는 그것을 안다 나는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딱 봐도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한 건 히스토리컬 팩트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여기에 주절에 내가 안다를 무슨 시제로 했는지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 완성시켜 보면은 땡
아이가 노하조 데토 코리안 war broke out in 1950. historical fact니까 이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됐다. 계속해서 평소문의 간접화법이라면서 막 주저리 설명했는데요. 이거 이제 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막 보고 있으면 가슴이 깝깝해져. 막 1번, 2번, 3번, 4번 막 이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됐습니까? 뭐 보면 뭐 제일 먼저 뭐 전달 동사를 바꾼다. 뭐 say는 say로 그대로 쓰고 say to는 tell로 해야 된다. 왜 say를 say to는 tell로 해야 되는지는 내가 이제 이거 좀 설명이 좀 길었었어. 문제를 풀면서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당연히 콤마하고 쌍따옴표는 없어질 거고 겉 만드는 that을 사용하는데 걔가 틀림없이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that이니까 생략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that이 생략 가능한지는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요. 겉 만드는 that인데 목적어로 쓰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뭐를 바꿔야 된다 그러고 인칭 대명사를 바꿔야 된다 부사 등은 바꿔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뭐 그는 말했다 뭐 그가 여기에 올 거라는 것을 이랬으면 그는 말했다 나는 여기 거기 갈게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가 말했습니다 나 배고파 라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가 배고팠었다고 바꾼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뭐 부사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그가 말했다 나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었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가 말했다 그가 그 전날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었다고. 그러니까 어제라는 말은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그 전날 뭐뭐 했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거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에서 이제 포커스 80에서 얘기했던 시제일치의 그러한 규칙들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쌍따옴표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뭐 I am 쌍따옴표 안에 he said I am hungry다 그러면 he said that he was hungry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가 말했던 게 과거인데 과거에 현재 난 배고프다라고 I am hungry라고 얘기했으면 쌍따옴표를 벗어나면 그는 말했다 나는 배고파 지금 이렇게 말했다 치자 나 지금 배고파 라고 쌍따옴표를 했어 그러면 그는 말했다 그가 배고팠었다고 지금이란 말은 뭐로 바꿔야 되냐 그때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는 그때 배가 고팠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뀌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화법은 이렇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이 문제 이 문법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 골라라 and said Kelly is honest. N이 무슨 시제 말했습니까? 과거에 말했죠. 켈리가 어떻다? 정직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뭐 이건 쉬운 거부터 나오네. 완성시키면 and said that Kelly was honest 하고 that에다가 이렇게 괄호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that Kelly was honest란 대답 듣고 싶어. that Kelly was honest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What did Anne say? Anne 뭐라 했는데 켈리가 정직했었다고 말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켈리는 그대로 오는 거죠. 지금 이제 만약에 Anne said I am honest였다 치자. 그러면 그때는 Anne said that she was honest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Anne 자신이 아닌 거예요. 제3의 인물이니까 그대로 온 거고요. is가 was가 되는 건 얘가 누구 쳐다보고 said 쳐다보고 요렇게 변해서 온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aul said to me nobody will know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Paul이 무슨 시제에 나한테 말했냐면 현재 시제에 나한테 말합니다. 현재 나한테 말하는데 nobody will know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폴이 현재 나한테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문제 되게 쉽게 내놨네. 근데 완성시키면 Paul tells me that nobody will know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까 전에 위에서 보면 뭐 say는 say 그대로 쓰고 say to는 tell라고 tell로 하라 그랬는데 이거 tell이 될 수밖에 없죠. 왠지 뭐 해보고 싶어? 1, 2, 3, 4, 5 해보고 싶잖아. 그쵸? 그러니까 1, 2, 3, 4, 5 해보니까 뭐고? 4잖아. 그쵸? 기본 형태 뭐? tell A, B. A에게 B를 말한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 IO라고 쓰는 거고 then nobody will know 에다가 DO라고 쓰는 거죠. 아이오가 뭔데? 간접 목적어. 디오가 뭐? 직접 목적어. 인다이렉트 오브젝트, 다이렉트 오브젝트. 디렉트 오브젝트. 그래서 지금 사용식이 될 수밖에 없어. 누구누구에게 뭐뭐라고 무엇무엇을 말했다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say to는 say to가 대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say to 뒤에 말을 듣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쌍따옴표는 대절로 바뀌잖아요. 직접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용식 할 수 있는 말하다는 텔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뭐 문제를 조금 바꿔보면 만약에 Paul says to me가 아니고 Paul said to me였다. 그러면 Paul told me that nobody would know가 돼야 되겠죠. CJH를 가져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쌍따옴표에 있는 거 계속해서 같은 문제네요. 오케이. Kevin said to me, I feel great. 케빈이 무슨 시제에 나한테 말했어? 과거에 나한테 말했어. 나는 기분이 끝내줘. 좋아. 나 기분 좋다. 그러면 얘를 Kevin told me that 그렇죠. He felt great. 그가 기분 좋았었다고 나에게 말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단 I는 말한 사람이니까 케빈 쳐다보고 뭐가 돼서 왔다? He가 돼서 왔고 Feel은 누구 쳐다보고 Told 쳐다보고 Felt로 CJH 가주는 거죠. 이렇게 간 거고 그래서 I painted the wall white는 1, 2, 3, 4, 5 5-2죠 그러니까 okay. So the wall was white니까 그렇습니까? Okay. 갑자기 생각나서 했어요. 오케이 okay. 저기서 왜 소리가 나지? 스피커 일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Colin says to Susan, I know lots of people 했습니다. 그래서 Colin이 무슨 시제에 Susan한테 말합니까? 현재 말하죠. Colin이 현재 Susan에게 말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 했습니까? 그러면 Colin tells Susan that knows lots of people. 아 잠깐만, 콜린이니까 미안합니다. He네요. He knows lots of people. 됐습니까? 수잔이었으면 she인데 콜린이니까 that he knows lots of people. lots of people은 뭐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는 콜린 쳐다보고 he가 됐고요. 그 다음에 know는 tells 쳐다보고 현재 시제니까 knows, does가 들어간 형태. 그 다음 계속 3번 My brother said I know Ken at a party. I saw Ken at a party. 그래서 나의 brother가 무슨 시제 말합니까? 과거에 말했죠. 내가 무슨 시제 봤다? 내가 과거에 봤죠. Ken을 파티에서. 나는 Ken을 파티에서 봤었어. 자 그러면 My brother said that he So, Ken at a party 하면 안 되고 had seen Ken at a party 됐습니까? 자, 오, 왜 so가 had seen이 됩니까? 자, 형이 말했는데, 뭐 brother가 말했는데 말하던 시점보다 더 과거, 그러니까 말하던 시점에 이미 과거에 봤다고 얘기한 거야. 나 봤었어, 나 Ken 봤었어.
본다가 아니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I see면 현재 본다니까 see가 said를 만나면 뭐가 물드냐 하면 과거가 물드니까 여기에 so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see가 아니고 so가 있어. 과거가 다시 과거를 또 만났어. 그러니까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과거 플러스 과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so가 주절에 있는 동사인 said를 딱 만나고 나서 뭐가 돼서 이 자리에 온다? had, 그렇죠. 과거 완료가 돼서 had seen이 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가 봤었다고. 말하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봤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직접 합보. 이번에는 쌍따옴표 안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B하고 C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건데요. Eric says that his mom is a great cook. 자, 에릭이 무슨 시제 말합니까? 현재 말하죠. 그의 엄마가 아주 엄청난 요리사라고. 그래서 여기 현재고 여기 현재입니다. 그러면 Eric says mom is a great cook.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법을 처음 만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 있죠 지금. Mom is a great cook. 그 다음에 Josh told us that he was talking on the phone. 그래서 Josh가 무슨 시제에 우리한테 말합니까? 과거에 말했죠? 여기에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Josh 대신 왔죠. 됐습니까? Josh가 우리한테 말했어. 그가 전화통화하고 있는 중이었었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요렇게 요렇게 이번엔 거꾸로예요. 여기에 was talking은 여기에 있던 뭔가가 뭐를 만나냐면 과거를 만나서 was talking이 된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 문법적으로 뭐라고 좀 써놓자. 여기다 뭐라고 쓸래? 그쵸? 현재가 돼야 되겠고 여기 이런 게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한 단계 더 과거로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완성시키면 Josh said to us, I am talking on the phone. 나 전화 통화 중이다 라고 우리한테 무슨 시제 말했다? 과거 시제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B하고 C를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아까는 얘가 이 이제 원래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만나봤던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동안 보통 문법 시간에 요런 밑에 있는 요런 문장으로 공부했죠. 이 바뀔 때 과거가 과거를 만나니까 대과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says to 수잔이 아니고 said to 수잔이었다 치자. 그러면 지금 현재인데 뭘 만나게 되냐면 여기에 told가 오겠죠. 그러면 현재인데 과거 만나니까 that he knew 이렇게 바뀔 거야. 현재 과거 무드니까 과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B, C 문제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니까 Josh told us that he was talking on the phone then 이렇게 하면 그가 이게 무슨 뜻의 then이에요? 세 가지 중에 그때니까 여기에 then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냐면 now가 되는 거죠. 난 지금 통화 중이야. 그는 그때 통화 중이었다고 말했다. 나 지금 통화 중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이트 부인은 내 아들은 잘생겼어 라고 말한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뭐 완성시켜보면 켜진 거 맞나?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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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누가? 화이트 부인이 쌍따옴표를 말한다. 됐습니까? 시제는 현재죠. 내가 시제를 물어보는 순간 어느 부분을 파악하고 대답하는 겁니까? 화이트 부인은 말한다. 이거 보고 파악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미스 화이트 says 하고 쉼표 쌍따옴표 My son is handsome. 쌍따옴표 없애면 Miss White says that his son is handsome이지 뭐겠어요. 아, 여기에 시제가 현재죠.
현재 현재니까 계속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나의 아들은 아 미안. 그렇죠. 불쌍. 이가 미스 화이트라고 해놓고 갑자기 남자 만들어 놨었네요. Her son is a bit handsome.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하기. 앤디는 가고 싶지 않다. 누가 가고 싶지 않? 그렇죠. 앤디 그대로 쓸 거야? 그러니까. 앤디는 라는 것을 나에게 말했다. 가만 보니까 지금 뭡니까? A에게 B를 말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시제는 하는 순간 앤디는 말했다니까 그렇죠? 과거죠. 그러면 앤디 told me that he don't want to go 하는 순간 난리가 난 거지 지금. 오케이. 아까 이 앞에 포커스 80의 문법이 뭐였어요? 일치였죠? 시제 일치. 여기에 무슨 시제야? 과거죠. 그러면 종속절에 있는 게 뭐 어떤 과학적 사실이라든지 팩트라든지 히스토리컬 팩트가 아닌 이상은 시제 일치의 규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다? 과거라는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고. 나는 머리 털라고 he don't는 아직 처음 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did want to go가 되는 거죠. he didn't want to go. 그러면 내가 이제 밑에다가 뭐 할 거냐면 앤디 한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 벌써 쌍따옴표는 아니고 일단 said to me I didn't want to go. 동의하십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가 1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B에서 했어. 그쵸? 그래서 didn't want가 과거죠. didn't want가 위로 넘어가면 told를 만나게 되죠. 그럼 과거가 과거 만나면 여기 뭐가 돼야 돼요?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데 아니네. 어딘가 틀렸네. 여기에 didn't want가 되려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과거를 만나서 과거가 되는데 누가 과거를 만나서 과거가 되겠습니까? 현재잖아. 네. I didn't want야. I don't want. And said to me, I don't want to go. 됐습니까? 네. 오케이. 진짜로? 아, 네. 그래야죠. 예, 문제 양이 조금 아쉽네요. 그럼 다음 거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포커스 82.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합법.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3학년 때 문법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뭐 일단 뭐 여기에 무슨 수학 공식처럼 뭐 say to는 ask로 바꾼다. 그러면 say는요? say도 ask로 바꾸세요. 해석해보면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왜 say를 뭐로 바꾸라는 건 왜 없을까? 아까는 평소문의 화법 변환에서는 say는 say로 그대로 쓰고 say to는 tell로 바꾼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왜 say to에 대한 얘기만 있을까? 자, 그거는 이 표현이 say to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야. 지금 나오는 것들의 해석을 해보면 다 어떻게 될 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말했다 할까? 뭐 일단 문제부터 풀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콤마 상따옴표 없애고 이제 여기다가 if나 whether를 쓰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했냐. 야 if가 이제 드디어 무슨 뜻 말고 만약이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인지 아닌지라는 것. 자, 근데 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가끔씩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고 안 써 있으면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이게 if를 써야 되는 건지 아닌지 뭐 인지 아닌지를 모르더라고. if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꼭 이 해석 말고도 뭐 뭐뭐인지 물어봤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쵸? 뭐뭐인지 물어봤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니, 그의 이름이 뭐 제임스인지 물어봤다. 이것도 인지 아닌지 물어봤다야. 됐습니까? 해석에 너무 매달리지 마. 됐습니까? 해석은 살짝만 매달리세요. 바꾼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뭐 인칭 대명사 뭐 경우에 따라 I가 he 되고 이런 거 봤어. 그 다음에 뭐 시제도 주저 이거 시제일치 규칙이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John said to his mother, "Did Anne leave early?" 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면 John이 무슨 시제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렇죠. 과거 시제에 말했죠.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말한 내용이 질문이네요. 됐습니까? N이 일찍 떠났나요? 이렇게 묻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좀 표정 보니까 해석이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시제를 좀 적어놔야 될 것 같다고 설명이 좀 길어지겠네. 여기 뭐라고 쓰겠어요? 과거죠. 자니 엄마한테 과거에 말한 거예요. 근데 말한 내용이 질문입니다. 애니 일찍 떠났나요? 과거에 일찍 떠났었나요? 합니다. 그럼 일단 해석을 먼저 쓰면 자는 엄마한테 말한 게 아니고 결국은 물어본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쓸래? 이제 싹 다 없애야 돼. 그렇죠. 애니 일찍 떠났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누가 다? 자니 에스크드죠. Whom? His mother. What? 그렇죠. If and lived early 하고 물음표 할까 마침표 할까? 당연히 물어보았다? 아니죠. 됐습니까? 주절에 그 문장 부호를 따라해 주죠. 어디가 틀렸게? 자, 여기에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과거죠. 그럼 여기에 과거라고 쓰시고요. 과거가 요렇게 가서 얘를 만났네요. 네. 그러면 뭐 플러스 뭐가 돼버렸어? 과거 플러스 과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는 리브드. 와우, 리브드? 네. 레프트 아니야, 레프트? 네. 네. If and left early 하면 여전히 틀렸고요. 그래서 If and lived early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If and had left early. If and had left early or not. 자, if가 무슨 뜻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일 때는 or not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N이 무슨 시제에 일찍 떠났냐고 물어보냐면 말하던 순간보다 과거에 떠났었어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과거와 과거를 합치면 대과거야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 부분을 이 부분의 표현 정답을 쓰는 방법은 서술형 문제라면 뭐 if N had left early 하든지 if N had left early or not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whether and had left early 하든지 whether or not and had left early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봐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icole said to a woman, "Is there a cafe nearby?" 하고 있죠. 그래서 nearby는 뭐 around here죠. 그래서 니콜이 무슨 시제에 과거 시제에 어떤 여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한 내용을 니콜이 말한 것처럼 이 근처에 카페가 있나요? 라고 말했단 말이죠.
쌍따옴표 있길래 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를 해석을 먼저 간접화법으로만 해석을 한번 써볼까? 오케이. 얘는 왜 바뀐? 얘 뭐 너 왜 뒤로 가냐? 나포 했는데. 나포 했잖아. 씨. 버티고 있어야지. 해석을 먼저 쓰면 간접화법으로 해석을 쓰면 니콜이 여자에게 뭐 했다? 네. 그럼 여기다 그 다음 뭐라 쓸래? 됐습니까? 근처에 카페가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요거를 이제 쓰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하면 니콜이 에스트 한 거죠. 어, 에스트 어 woman if there was a cafe nearby. 그리고 만약 얘를 around there. 그 거기 근처에. 여기 근처가 아니고 거기 근처에. 내가 방금 뭐라고 한, 뭘 가르쳐 준 거냐면 쌍따옴표 안에 here가 있었다면 쌍따옴표 벗길 때 뭐로 바뀐다? there로 바뀐다. 왜냐하면 여기 있어요 라고 물어. 여기 이 근처에 카페가 있나요? 거기 근처에 카페가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nearby를 쓴 이유가 있어. 이 사람이 문제 내는 사람이. 여러분들 around there는 아직 배울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아까 실수했던 거 이번에는 안 틀렸는데 여기에 시제가 현재죠. 네. 현재가 이렇게 과거만 다니까 뭐가 됐다? 과거. 과거가 됐죠. Is there는 직접 묻는 거고 if there was는 간접적으로 묻는 거다. 됐습니까? 이건 뭔 뜻이야? 근처에 카페가 있었다. 죠. 근데 여기 if를 붙이니까 있는지 아닌지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Nicole ask a woman? 그럼 이거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죠. 명사절. What did Nicole ask a woman이죠. 무엇을 물어봤는 뭐 물어봤는데 근처에 카페가 있는지를 물어봤다. 그래서 얘는 얘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뜻의 만약이란 뜻일 때는 조건의 부사절이었죠. 그렇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되고 현재가 대신 하죠. 그렇죠? 하지만 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will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면 will을 써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man said to me, can you take a picture?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나한테 말했는데 너 나한테 아 참 당신이 사진 좀 찍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뭔가 부탁했죠? 네. 오케이, 갑자기 그거 하고 싶네. 4종 세트죠. 예, 됐네요. 그러면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얘를 지금 간접화법으로 해석을 먼저 쓰면 어떤 남자가 한 남자가 나에게 뭐 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뭘 물어본 거예요? 누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대로 만들어 온 어 man asked me if I could 니가라며 you. if you could take a picture. 오케이. 그래서 어디가 틀렸게? 남자가 나한테 말한 거 아니야? 네. 어? 그럼 여기서 you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겠네? 그치? 맞잖아. 너 사진 찍을 수 있어? 라고 어떤 남자가 나한테 말했잖아. 네. 그쵸?
그럼 여기에 유는 이 남자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겠네? 이 남자 입장에서 얘는 몇 인칭인 거야? 2인칭이지? 그쵸? 그러면 이 말 듣고 있는 사람 누구야? 이 말 듣고 있는 사람 누구야? 그 남자가 나한테 말했다며, 당신 사진 찍을 수 있어? 이러면서. 네. 어?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는 결국 누구냐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하는 말 듣는 사람 어딨어? 여기 있네. 네. 그게 누군데? 나네. 네. 무슨 유야, 유는. 어? 너는 왜 네가 맞았는데 조용히 있냐? 네,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왜? 그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지. 예? If I could take a picture. 됐습니까? 자, 이거 보니까 이거 사종이 아니네요. 능력 물어본 거네요. 너 사진 찍을 줄 알아? 이러면서 능력 물어본 거네요. 만약에 이제 부탁하는 그런 거라면 Can you take a picture for me? 뭐 또는 뭐 Picture of me? 제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능력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시제를 일치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도 보면 Can you take a picture? 여기 시제 파악해보면 여기에 시제가 현재인데 현재가 과거 만나서 과거가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화법 처음 만났죠? 3학년 또 만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자, 화법 파트에서는 잘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확한 뭐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유가 뭐로 바뀔 건지, 히가 뭐로 바뀔 건지, 유가 될 건지, 유 아이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화법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그러니까 A 문제 반대로 하는 게 이번엔 B입니다. 됐습니까? 반대라는 거 잊지 마세요. Okay, you asked me if I had gotten your letter. 그래서 네가 나한테 물어봤네요. 네. 저 뭘 물어봤어요? 내가 너의 편지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받았는지를 물어봤다. 너 나한테 물어봤었다. 언제 물어봤다? 과거에 물어봤다. 언제 받았는지? 이게 과거야? 지금 받았는지. 대과거에 받았는지. 내가 물어보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어? 내가 너의 편지를 받았는지 물어봤었잖아. 봤었는지 이 편지를 받았었는지를 받았었었는지 할까요? 받았었었는지 물어봤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얘를 불러오는 이유는 우리가 해석을 써보기 위해서죠. 뭐야? 시원쳤네 이 프로그램. 뭔 이상한 거 하라네. 했잖아 아까 똥개야. 한번 내려가고 나면 풀리냐 너? 아 이거 한번 내려가고 나면 풀리는구나. 딴 프로그램 찾아야 돼. 그럼 이제 네가 나한테 말했었다네. 네가 나에게 말했다 하고 나서 이제 쌍따옴판에 어떻게 넣을 거야? 네가 나 니가? 어 그래 니가. 알았어 알았어 위에 것도 쓸게 그래. 이런 말은 없지만 억지로 썼어요. 너한테 말했다. 자 삼 가다듬으면 너 내 편지 받았어? 맞잖아. 어? 이게 안 됩니까? 예,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너 나한테 물었다. 내가 너의 편지를 받았었었는지를. 너 나한테 말했다. 너 내 편지 받았어? 상황을 생각해봐. 상황을. 내가 친구랑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 그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친구가
내가 친구한테 편지 보냈는데 내가 친구한테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야, 너 내 편지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뭐라 그래? 네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응? 내가 너의 편지를 받았는지를 이라고 할 거 아니야, 친구는 나한테. 자, 내가 친구한테 편지 썼어. 네. 편지 보냈다. 네. 편지 보냈는데 내가 직접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 너 내가 쓴 편지 받았어? 네. 라고 했다니까. 네. 근데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래? 야, 네가 나한테 물어봤었잖아. 내가 너의 편지를 받았는지. 네. 가 되잖아요.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다 you가 said to me 하고 쉼표 상담표. 그 다음에 자, 여기 시제부터 쓸까? 네. 자, 얘는 거꾸로 가는 거죠. 네. 여기 있던 뭔가가 얘를 만나서 이렇게 됐어. 네. 그럼 여기 있던 뭔가는 뭐예요? 과거. 과거잖아.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래? Did you Did you get my letter? 됐습니까? 그래서 화법은 내가 시작할 때 얘기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요. 너 내 편지 받았었니? 말이야, 말. 수학 아니다. 이 수학법을 가르치고 있으면 애들이 어떻게 애들 공부하냐면 수학처럼 공부해. 아, 얘 만났어. 히는 I로 바꾸고, I는 C로 바꾸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이야, 말. 됐습니까? 상황을 상상해야 돼.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오케이, 잘됐다. 방학 때 이런 연습하지 뭐 언제 연습하겠어. 그 다음에 Justin asked his cousin if he could borrow her book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로 다 쓸까? 네, 알겠습니다. Justin이 물어봤죠. 그의 사촌에게 인지 아닌지 물어봤는데 뭐인지 아닌지 그가 그녀의 책을 빌릴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됐습니까? 저스틴이 사촌한테 그가 그녀의 책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여기에 얘는 누구야? 저스틴. 저스틴이고 얘는 누구야? 그의 사촌. 사촌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스틴이 말했다. 그의 사촌에게 했어. 내가? 자, 이제부터는 알겠습니까? 네. 어, 그래서 뭐? 내가 너의 책을 빌릴 수 있니? 그렇죠. 내가 네 책 좀 빌릴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는 거잖아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 갔어? 그럼 이제 얘를 이제 Justin said to his cousin 쉼표 상담표 Can I borrow your book? 나요? 그래 맞았습니까? 내가 네 책 좀 빌릴 수 있을까? 둘이 대화가 돼야 되잖아 여기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슬슬 국어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뭐지? 그 서술 뭐야 논술학원 다닌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칠을 해놨던 거예요. 조심하라고 문제 풀 때. 뭐 여기도 잠깐 시제를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아까는 A 같은 경우에 1 더하기 1은 뭐니? 라고 묻는 방식이라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뭐 더하기 1이 3이겠니?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시제 같은 경우에. 알겠습니까? 이건 뭐 답 2다 뭐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요. 초등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아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이 진행됐었냐면요, 얘가 told로, 아, asked로 바뀌고요. 현재가 과거를 만났더니 if I could가 된 거였어. 됐습니까? 그럼 얘는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면 거꾸로 가서 여기에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과거를 만나. 그래서 could가 튀어나왔어. 뭐가 튀어나왔어? 과거가 튀어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였던 거야? 현재였던 거잖아. 여보세요? 오케이. 그렇구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제를 정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런은 린다에게 그녀가 노래 부른 걸 좋아하는지 물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이게 1번에 해석 써 있는 거 있죠? 2번에도 해석 써 있는 거. 요 1번의 해석과 2번의 해석 요런 걸 보고 무슨 화법이라고 합니까? 오케이. 요렇게 써 있는 건 간접화법이라 그러죠. 간접화법을 우리가 모두 해보자라는 숙제를 냈냐면 직접화법으로도 해보자 그랬습니다. 일단 먼저 칼질부터 하면요. 런이 린다에게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기 또 좋아하는지 아닌지 안 써 있으니까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지를 물어봤으면 좋아하는지 아닌지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것부터 여기에서 풀죠 뭐. 그러면 누가 다 아냐면 론이 에스크도 한 거죠. 그 질문을 받은 간접 목적어는 린다가 되는 거고 이제 직접 목적어를 that절이 아닌 if절로 if she liked sing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Ron asked Linda if she liked singing. 그러면 얘를 이제 바로 직접 화법으로 바꿔 볼 건데요. 해석을 쓰고 바꿀까요? 그냥 바꿀까요? 해석부터 쓸까요? 맘대로 하세요. 론이 말했다. 누구에게? 린다에게. 하고 쌍따옴표에 뭐라 그랬을까? 너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 이랬겠죠? 됐습니까? 얘를 영작하면 론 said to 린다 한 다음에 뭐라 그러겠다? Do you like? 그렇죠. Do you like singing? 이라고 했죠. 켜져 있었구나.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 여기에 무슨 시제예요? 현재가 뭘 만나고 있어? 과거 만나니까 여기 뭐가 나왔어요? 과거가 나오게 된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데이스는 내가 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나한테 물어봤다 하고 있네요. 일단 얘부터 먼저만 살펴보면 누가 다? 데이슨이 asked me that I if I could lend him some money. 됐습니까? Jason asked me if I could lend him some money. 그러면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해석 쓸까요? 선택해 보세요. 해석 쓸까요? 쌍따옴표? 누구? 누구? 누가? 니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들을 이제 작문하면 되겠네요. 제이슨 said to me. Can you lend me some money? 하면 어디가 틀려? 오케이. 썸해도 되겠다. 썸해도 되지만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 해야 되는 경우도 있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녀석 여기에 이 녀석은 지금 not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any로 바꿔줘야겠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썸으로 해도 틀렸다고까지는 얘기 못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지금 빨리빨리 안 된다는 거네요.
너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오케이. 말한 사람이 누구야? 제이슨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에게는 나한테가 되겠지. 됐습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그가 아픈지 물었다. 얘들도 쌍따옴표 버전 해봐야 되겠네요. 그쵸? 연습이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그녀가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누구에게?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그가 아픈지. 됐습니까? 이런 화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간접화법. 밑에 것도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소년들에게,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소년들에게 무엇을,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제 밑으로 안 가네? 웬일이야? 작동이 되다 말다가 하시는 건가요? 자, 일단 시제 과거죠. 그러니까 누가다? She가 asked죠. Whom? She's입니까? 아, 예, 오케이, 오케이. She's. Her boyfriend. 한 다음에 if he had been sick 해도 되는데, 예, if he had been sick 해도 되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겠다. He was sick도 됩니다. 됐습니까? If he was sick. 자, 그럼 이제 얘를 쌍따옴표 안에 넣어볼까요? She said to her boyfriend. 뭐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이거는 그대로 가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죠. 그렇죠. Are you sick? 이제 감 잡으셨습니까? 이제 감 잡은 친구도 있고 아직 감 못 잡은 친구도 있고 그러네요. 자, 여기서 물어. 그러면 얘가 지금 몇 인칭 된 거야? Her boyfriend가 2인칭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he는 누구 대신 왔어? Her boyfriend 됐잖아. 그러니까 얘가 될 수밖에 없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요렇게 가는 게 여기에 뭐였는데 현재였는데 현재가 과거 만나니까 뭐가 되고 있어? 과거가 되고 있죠. 오케이? 너 아파? 라고 그녀가 남친한테 물어봤답니다. 말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아이가 애석대 했네요. 네, The boys. 그 다음에 if they liked read 할래? 리딩 절대 리딩 하지 뭐. 리딩 복수 하지 뭐. I asked the boys if they liked reading books. 됐습니까? 자, 이제 감 잡은 것 같으니까 이제 네가 해보자. 네. 응. I had said to the boys, do they like reading books? 오케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어떤 남자애들한테 얘기했어. 그러면 얘가 몇 인칭 되는 거야? 2인칭 되는 거잖아.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Do you like reading books?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화법 시작할 때 그런 얘기도 했죠. 약간 종합적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 문법은 근데 뭐도 꼭 알아야 되냐? 여기 아까 전에 답이 and if and head left 되는 거 있죠? if and head left 되는 거 이런 게 얘가 일로 들어가게 어쨌든 하여튼 어수는 다시 주어인 and이 제일 앞에 오도록 만들죠. 됐습니까? 그렇게 바뀌는 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 간접 의문문이 문법에 이번에 시험에 들어갈 그러니까 기말 때 들어간다 했습니다. 중간 때는 아니지만 미리 맛좀 본다. 그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없는 게 오히려 좀더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if나 whether 같은 것들이고 또 if가 만약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던 친구들이 그게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참 이거 내가 한다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안 해버렸네. 오케이, 읽어볼까요? She said to me, Will you come to my party?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해석부터 쓸까?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너는 나의 파티에 올 것이니? 그러면 해석부터 쓰면 그녀가 나에게 물어봤네요. 누가?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그녀가 나한테 말했어. 그냥 나한테 말했다고. 너의 파티에 오는 거야? 너의 파티? 이 파티는 누구의 파티예요? 그녀가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녀의 파티에 올 것인지를.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말했는데 그녀 입장에서는 너내 파티에 올 거니? 라고 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이 버전대로 하면 she가 asked me 그 다음 뭐? if I her 됐습니까? party 내가 올 건지 아닌지를 물어봤다고요. 내가 올 건지 아닌지를. 그럼 이런 것도 만들어 볼까? 난 그게 궁금하대요. 됐습니까? 뭐뭐에 대해 궁금해하다 배웠는데? 대화 파트에서? 게스? 추측하다? 또는 이런 거 또는 I'm curious 또는 이런 것도 한번본적 있어. 곧 만날 거니까 미리 만나 봅시다. I wonder 난 궁금해. I wonder 한 다음에 뭐 할래? If he 그 다음 뭐? Comes to my party.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틀렸게? If he will come. 어떡할래? Will come 할래 말래? 에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그치? 그치? 이러면 버르장머리 없지 그치? 뭐 어떻게 할까? 보리장머리 없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전에도 얘기한 적 있어. if가 만약이라면 보리장머리 없지만 됐습니까? 그때는 조건의 부사절인데 이거는 명사절이라 했고 will 필요하면 will을 써야만 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누누이 당부하는데 제발 if 뒤에 will 못 온다고 공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됐습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if다? Whether. 그래서 뒤에 will을 쓸 필요가 있을 땐 써야만 합니다. 꼭 보면은 뭐 will 뒤에 아니 뭐 if 뒤에 will 쓰지 말자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 난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합법은 설명할 차례인데요. 자, 피전달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 뭐를 뭐로 바뀌, 이게 좀, 예, 이런 말을 좀 써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다른 말로 하면 쌍따옴표가 있는 걸 쌍따옴표 없앨 때란 말인 거예요. 쌍따옴표가 있는 걸 쌍따옴표 없는 버전으로 바꿀 때 피전달문이 그럼 도대체 뭐냐? 쌍따옴표 안에 있던 걸 얘기하는 거야. 쌍따옴표 안에 있던 그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피전달문이라고 하는 거야. 전달되어지는 문장이란 뜻입니다. 피살자는 죽인 사람이야, 죽임을 당한 사람이야? 당한 사람이잖아. 피자가 당한다는 뜻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피전달문, 전달되어지는 문장이 의문사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너 어디 살아, 이런 거. 됐습니까? 무엇을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는 what이나 where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쌍따옴표 안에 있던 게 뭐니까, 의문문이니까 물어본다 라는 동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말했다를.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전달 쌍따옴표 안에 있던 것을, 만약에 쌍따옴표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하고 물음표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바꾸란 얘기냐, what I liked. 아, what I like 네 what I like. 내가 무엇, 너 뭐 좋아? 그가 나, he said to me. 간단한, he said to me. 그가 나한테 말했다. What do you like? 그러면, he asked me what I like. 이렇게 바꾼다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가 나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do you like가 I like로 바뀌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있던 여기에 있던 what이 마치 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접속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의문사가 뭐로 바뀐다? 접속사로 바뀝니다. 여전히 의문사이긴 한데, 근데 이 앞에 했었던 82에서는 뭐가 없었어? 의문사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역할을 해줘야 될 뭔가가 필요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이 필요했냐?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자리에 if나 whether 같은 걸 써준단 말인 거예요. 접속사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여기 83까지 배우는 순간 어떤 여러분들 문법에 어떤 역사적인 변화가 생기냐면, 이걸 지금 82하고 83을 배우기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명사절이라고는 뭐밖에 없었냐면 대절밖에 없었어. 겉 만드는 대신 명사절 역할한 것밖에 없었어. 근데 포커스 82하고 83을 배운 순간 명사절에 인지 아닌지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여섯 가지 질문을 할 때 쓰는 그 여섯 단어들, when, where, how, why, who, what, which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얘와 똑같은 뭐의 역할을 한다? 접속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리벙벙한 표정들이네요. 그래서 직접 화법, 뭐 이거 마찬가지, 뭐 he가 뭐가 될 거냐 이런 거, 시제도 시제일치를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예문을 보고 The driver said to me, where do you want to go? 그래서 운전기사가 무슨 시제에 나한테 물어봐요? 과거 시제에 나한테 말하죠. 그래서 어디로 당신은 가고 싶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쓰면, 뭐 자신이 없으면 해석을 쓰세요. 운전사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것을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운전사가 나에게 당신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기 해석을 쓰면 운전사가 나에게 물어봤다.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했었는지. 내가 어디 가기를 원했었는지를 나한테 물어봤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당신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자, 운전기사 입장에서 나한테 말했으니까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내가 몇 인칭이 되는 거다? 여기서 2인칭이 됐었던 거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전달하니까 나로 다시 바뀌는 거죠. 1인칭으로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그래서 변환되는 과정을 보면 the driver asked me는 said to가 asked로 바뀌고요. where가 뭐의 역할을 한다? 의문사이자 동시에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do you want의 시제를 쓰면 현재인데 현재가 과거 만나서 뭐가 튀어나왔다? 과거가 튀어나왔죠. 그래서 where to가 들어가는데 D2가 가다가 얘 쳐다보고 did로 바뀌어서 들어가니까 wanted가 되는 거죠. Where I wanted to go.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했었는지를. 어쨌든 여기에 뭔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직접 묻는 느낌이 들었는데 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묻는 느낌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꿔쓰시오 라는 거 쭉 나오는데요. 뭐 특별한 건 없네. 오케이. 그래서 A 잠깐 보면 뭐 이 3번은 조금 특이하죠. 3번은 조금 다른 거하고 좀 특이하죠.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1, 2, 3 문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3번 보고 왜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르다 그러는지. 아, 데이브가 과거였어. 데이브가 과거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시고요. 뭐가 특이하다, 왜 특이하다고 하는지. 그 다음에 B에 보면 뭐 he asked 뭐또 잡고 뭐 뭐가 미스터 에릭슨. 오케이. 그래서 B도 딱 보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요. B에는 1번이 특이하죠. 1번이 특이하죠. 그 다음에 C에는 쭉 보니까 C는 특이한 건 없어. C는 특이한 건 없고 어려운 단어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그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의 사무실 한번 길어봤자 그게 어딘지 물어본 거죠. 나는 그에게 그거 있어. 그다음에 그녀는 나에게 내가 언제 도착했는지 물었다. 이러고 있는데 요렇게 묶어서 뭘 또 조사하면 좋을까? 오케이. 얘들은 어? 그렇죠. 쌍따옴표 있는 버전 다섯 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합법. 문법 시간인데 문법적인 용어도 좀 써야지. 직접 합법으로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건 우리가 여기에 C는 1, 2, 3 그 다음에 여기에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 1, 2도 다 간접 합법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과거 시제로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who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깼으면 뭐라 그래요? did 하면 되겠죠? 얘는 뭐 대신 왔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해볼까? 범인을 잡았으니까. 범인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아이 참. 이거는 why? Did you? 이렇게 묻겠죠. 네. 그렇죠. 원래 물어볼 때는 항상 뭐가 튀어 나와야 되지 않나? 네. 얘는 어때? 안 나왔어. 왜 안 튀어 나왔지? 그가. 왜 그렇죠? 이거 보고 뭐가 뭐인 무슨 문이라 그랬는데?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은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했습니까? 네. 오케이. 이쯤 됐으면 눈치챌 때도 안 됐나? 오케이. 눈치챘죠? 오케이. 눈치챘지? 그치? 아니 눈치 못 챘어요? 아, 챘어요. 챘습니까? 무슨 일이야? 이걸 영어스럽게 하면 무엇이 이러잖아. 그래서 무슨 일이야? 영어로 뭐라 그래? What happened? 이러잖아. What happened? 그랬더니 뭐 할까? 이 표현 할 건데 내가 something을 쓸 거야. 그 다음엔 얘는 뭐 쓸까? surprising 어. 그러면 이제 something하고 surprising 써가지고 이 표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surprising something이야 something surprising이야 something surprising 하고 나서 happened 이렇게 대답하면 something surprising happened 됐습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어? did 들어있는데 묻는 문장인데 왜 안 튀어나왔어? 주어가 의문사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의문문이야? 이거 지금 이거 무슨 의문문이야? 직접 의문문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원래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만들 때는 뭔가 튀어나온 애를 다시 되돌려 놔야 되지 않나? 네. 그치? 근데 얘는 되돌려 놓고 싶어도 어차피 애초에 튀어나온 애가 없죠? 네. 그래서 뭐가 뭐면 어떻다? 의문사가 주어이면 직접 의문문이나 간접 의문문이나 어순이 똑같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쯤 되면 눈치챘죠? 네. 그 다음에 자 드디어 이제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그니까 근데 원이라고 돼 있네요. 왜 원 투를 나눠놨을까?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정도면 됐는데. 그러면 투는 그거겠구나. 투는 TBGSI구나. TBGSI 다 있지? 간접 의문 투는 TBGSI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 먼저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때 그럴 때는 뭐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이러고 있는데 막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밑에 예문이 바로 있네요. 이거 아까 얘기한 녀석이네요. 그쵸? I wonder 내가 뭐한다? 난 궁금하다. I'm curious. I'm wonder where did I leave my phone? 내가 내 폰을 어디다가 뒀었지? 이러고 있죠. 탱! 아따 소리 올라가네. 나는 궁금하다. 더하기 내가 나의 폰을 어디에 자 이거 두 개 합치면 나는 내가 나의 폰을 어디에 뒀었는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나우
경상도 사투리 같다. 경상도 아저씨들 보면 의 발음이 안 돼갖고 나, 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교장 선생님이 요새 말씀 별로 안 하시는구나. 우리 으 결의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자, 얘는 직접 의문이니까 뭐 하는 느낌을 막 뭐 하는 냄새를 막 피우고 묻는 느낌 막 풍겨도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 문장 속에 얘랑 둘이 합칠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가 나의 본을 어디다 뒀었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묻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묻는 느낌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게 영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얘가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did하고 leave하고 만나니까 뭐가 튀어나왔어? left. 그래서 내가 어디 뒀었니? 라고 직접 물으면 where did I leave? 뭐라고요? Where did I leave? 였는데 이걸 묻는 느낌 없으니까 뭐가 됐다? Where I left. 내가 어디 뒀었는지.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내가 내 폰을 어디 뒀었는지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는 무엇이 궁금하니? 그럼 뭐라고 묻겠어? What do you wonder?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이다? Where I left my phone은 무슨 절이다? 종속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기 전까지는 간접 의문문을 배우기 전까지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뭐밖에 없었다? 대밖에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오네요. 비교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아, 이거 말을 거꾸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직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로 쓰이면 간접 의문문의 어순도 똑같다. 됐습니까? 말이 왜 이래 이거. 여기 뭐 이거 먼저 보여주면서. 직접 의문에서 의문사가 주어로 사용되면 간접 의문문도 어순이 똑같다. 문도 같은 어순을 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 어순이 바뀔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이상하게 써놨어요. 직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주어였으면 간접 의문문도 같은 어순으로 쓴다. 어순이 왔다 갔다 뭔가가 막 억지로 어딘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들어가 있다. 나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어. 밖으로. 됐습니까? 위치가 애초에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해보면 Please tell me가 있고 What is causing that noise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얘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어? cause로부터 왔는데 cause가 무슨 뜻이야? 발생. 오케이. 발생하다? 발생하다 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했었니? cause 발생시키다 일으키다 유발하다 얘는 해프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얘는 이거다. What happened last night? What이 주어고 happened가 동사네. Last night은 when에 대한 대답이네. 몇 형식? 1형식. cause는 여기에 cause가 이런 뜻이니까 이 앞에다가 무엇 무엇을 이란 말 넣을 수 있네. 네. 그쵸? 그럼 얘는 얘 해프니 자동사니까 이런 뭐다? 타동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 가질 수 있으니까 목적어 여기 있네. 그래서 What is causing that noise? 의 뜻은 무엇이 발생시키고 있냐 저 소음을. 저 소음 어떤 소음이 들리는데 도대체 뭐 누가 공사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무엇이 발생시키고 있냐 저 시끄러운 소리를.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시끄럽게 하고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I am causing that noise 이랬지. 그러니까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말이 순서가 하나도 안 바뀌잖아. 그걸 보고 뭐가 뭐인 직접 의문이다? 의문사인 직접 의문이다. 그러니까 밑에 지금 똑같이 그대로 썼잖아요. Please tell me 나한테 말해줘. What is causing that noise? 무엇이 저 시끄러운 소리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나한테 말해주세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 의문은 어떤 의미의 접속사가 필요하다?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아닌지가 없어도 알아야 돼. 뭐뭐 인지 물어봤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 Yes, no. 됐습니까? Yes, no question이라 했죠. Yes, no question에는 의문사가 있을 수가 없죠. 됐습니까? 거기에는 의문사가 원래 접속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녀석이 애초에 없으니까 접속사 if나 whether를 사용한다. I'd like to know, does she like the gift? 그래서 나는 아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알고 싶죠. 알기를 원하는 거죠. 알고 싶다. I want to know죠. 자, 그러니까 like니까 여기에 이거 대신에 knowing 써도 되겠죠. I like knowing. 왜 안 돼요, like인데? 알고 있었어? 아, 맞다. 그러고 있죠. Would like want라니까요. 알고 싶다라고요. I'd like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Does she like the gift? 그녀는 뭐하니? 그 선물을 마음에 들어하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녀가 그 선물 마음에 들어하니? 라고 물어보면 뭐 Yes, she doesn't. No, she doesn't. 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Yes, no question이고 Yes, no question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의문문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문사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I'd like to know if she likes the gift. 됐습니까? Okay. I have no idea가 보이네요. 그렇죠?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이거? I have no idea. I don't know잖아.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I wonder. I wond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I am curious. 됐습니까? I am curious. That 여기는 that을 써야 되는데 that을 쓸 필요가 없네. 그다음에 such a bad mood. Such a bad mood. Okay, such a bad mood에서 such a bad mood 요거 이제 내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갑자기 such a bad mood 하면서 내가 이제 베리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그치? so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such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 그치? 네. 됐습니까? 인 such a bad mood. 그 다음에 루트가 뭐야? 루트 뭐 경로, 길 됐습니까? 루트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빵집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나는 이 꽃병을 누가 깼는지 알고 싶다. 언제 알고 싶지? 언제 깼지? 아이 너무 힌트 많이 줬는데. 오케이. 그리고 간접 의문 2는 6분. 그래서 TBGSI가 보이죠? TBGSI 어디 있는데 TBGSI가? 어? 눈치 챘어? T B G S I가 뭐죠? T B G S I 나는 내가 뭐 그 순서로 외워서 그러는데요 뭐 여러분도 웬만하면 그 순서로 외워주세요 T B G S I 몰라 땅 뭐 T B I S G 보다는 T B G S I가 훨씬 더 입에 착착 붙어서 됐습니까? 얘는 T B G S I가 나오는데 자 이건 뭐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이거 사실 얘를 지금 이렇게 외우는 건 뭐야? 단순 암기잖아. 네. 나 단순 암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단순 암기 할 수밖에 없었어. 웬만하면 왜 그럴까? 뭐 이건 발음이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give it to me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발음이 편하니까 뭐 내 나름대로 어떤 뭐 이런 문법적인 규칙이 생긴 이유를 다 뭐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만들어 붙였는데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TBGSI라고 외웠어. 자, 지금부터 얘기할 건 뭐냐?
이 시간에 다 설명은 못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앞부분 일단 맛만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자. 자, 만약에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아니 라는 말은 일단 이게 지금 간접 의문으로 바뀐 거거든요. 직접 물었으면 그녀가 어디에 산이었겠죠. 그럼 일단 직접 두 개를 간접으로 바꿔보면 일단은 do you know가 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직접 물어봤을 때는 현재 시제로 물어보니까 where does she live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Do you know는 Do you know를 또 이거를 막 얘를 막 이 안에 막 집어넣는 데 있습니다. 이거 주절이야. 가만 놔 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도 무슨 뜻이 해석상 어떻게 되냐면 너는 이렇게 위에 다 써놨었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주절이니까 건들지 마.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know where she lives가 되겠지. where she lives 하고 뭐 할까 마지막에. 이제 뭐야 문장 구어를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돼요? 예. 주절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음표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 예, 주절의 걸 그대로 따라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간접의문 2에서는 뭐를 배우는 거냐면요. 이걸 하는 거예요.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산다고 생각하니를 할 때는 뭔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뭐로 바뀔 거다? Do you think가 되겠죠? 그러면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간접 의문 파트 1만 배웠으면 그냥 어떻게 하고 끝낼 거냐면 Do you think where she lives? 이러고 맞았다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TBGSI가 주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서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Where do you think she lives?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의문사를 제일 앞으로 보내버려요. TBGSI가 주절에 있으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다 끝내면 상관이 없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냐 하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본다 치자. 그러면 일단 do you think 하고 이번엔 여기는 내가 책을 몇 권 읽었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What time? 개수 묻는 건데 How many books do I 과거 시제 읽었을 테니까 did I read가 되겠죠. How many books did I read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너는 내가 몇 권의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니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쳐지면 일단 얘는 여기 속에 집어넣어야 돼. 됐습니까? 일단 다 지우고 가자. 그럼 일단 여기에 do you think는 그대로 주절이니까 건들지 마시고요. 막판에는 do you think니까 막판에 물음표 찍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I read가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뭔가 앞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이거를 내가 왜 보여주냐면요 이거 끊어읽기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두 개 합쳐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How many books do you think I read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 이걸 왜 보여주냐면요, 애들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어쩔 줄을 몰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만 앞으로 보낸다? How만 앞으로 보낸 애들이 있는데, 자, How many books는 동물이야, 동물이. How do you think many books I read? I read.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얘가 통째로. 그래서 의문문 부분이 의문 아니, 의문하는 부, 묻는 부분이 뭐가 되어 있다면 덩어리가 되어 있다면 얘가 통째로 날아가 줘야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나 몇 살이게? 나 몇 살이게? 이렇게 내가 직접 묻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나 몇 살이게라고 직접 묻는 건 뭐야? How old am I? How old am I? 나 몇 살이게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거를 너희들은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로 바꾸면 너희들은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이러면 일단 얘하고 How old am I 하고 뭐하고 합치라는 얘기냐면 Do you think랑 합치란 말이죠. 그러면 주절은 누가 다 하니까 이 부분이 주절이고 얘가 간접 의문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거 둘이 합치면 일단은 일단 do you think 하고 do you think 하고 그 다음에 how old I am 하고 do you think 따라서 do you think니까 물음표 하겠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너희들은 내가 몇 살인지 아니었으면 do you know how old I am 하면 맞는 거야. 그쵸? 근데 여기에 TBGSI 중에 하나가 있어. 그러면 얘가 앞으로 가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How do you think old I am 하면 안 된다고. 네. 얘가 덩어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 How old do you think I am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좀 지나버렸네. 좀 깐닥깐닥했는데. 그래서 뭐 본격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하고. 일단 앞에 84까지도 좀 빡세일 수가 있으니까 본격적인 교재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